지금 키면 증상은 바로 나오겠네요. 원래 지금 SSD 여기에 설치된 거를 초기화하고 설치를 했는데 게임 같은 거 막 이런 거 깔려면은 계속 업데이트 파일이 손상됐다고 이 USB 이걸로 다시 포맷 하려고 꽂아서 거기서 이제 부팅해서 아예 거기서 안 넘어갔다 그랬지? 네. 오케이 오케이. 어 저 프로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래 저 프로 키가 있어요? 네 저 그 계정에 연동시켜 놓은 거 있어요. 이거 지금 안 되는 걸 보려고 하는 거라서 네. 여기까지 갖고 네 여기 삭제하고 다 삭제하고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? 네 여기서 갑자기 오류가 뜨더라고요. 네 프로에서 멈춰요. 100% 다 간 다음에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?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이거 여기 넘어가려 할 때 갑자기 서 이 장치에 파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. 그럴 때 간혹 있어요. 근데 그건 USB가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USB를 이걸 산 거예요. 또 집에 있던 거 두 개 다 안 되길래. 그러면 윈도우 이미지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. 공홈에서 다운을 받아서 계속 한 건데 진짜 여러 가지로 엄청 시들했거든요. 안 그랬으면 어떻게 여수에서 택시까지 타고 여기로 왔겠어요? 주말부터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이거 바꿀 때 초기화를 안 하고 그냥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도 처음에 사용이 잘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는 됐어요. 오 뭐야? 일단 여기 넘어가고 얘는 왜 돼? 근데 뭐 사용 중에도 증상이 나왔다고 하니까 아 설마 또 봐야죠. 왜요? 그 이 보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면 이쪽 포트에 꽂으면 인식이 잘 안 된다는 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전면에 따 했어요? 네 전면에 따 꽂고 원래 윈도우 깔 때는 전면에 따 안 했어요. 아 그래요? 전면에 따 해도 되긴 돼요. 아니 그럼 아니 제일 쉬운 걸 안 해봤어요 왜? 그러게요? 그걸 깜빡하고 있었네? 아니 근데 그 전에도 막 이제 이렇게 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. 다시 깔아봐야 되잖아 그럼. 진작에 말해서 해야지. 다시 깔아봐야 되잖아 그러면.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야지 증상이 확인돼야지. 네. 뭘 해보더라도 해보니까 여기까지 안 넘어갔어요. 됐는데? 왜 되는 거지? 포트 문제가 아닌데? 아, 또. 그럼 그 USB로 다시 해봐야 되잖아. 할 때마다 안 됐던 거예요. 여러 번 해봤는데 네,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죠. USB 포맷하기 전에 윈도우 자체에 그 초기화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아니. 윈도우를 깔 때 네. 여러 번 해봤다는 거잖아요. 네, 이걸로 계속했어요.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이런 게 아니었고 무조건 안 됐던 거잖아요. 내가 그냥 똑같이 계속 똑같은 상황만 계속 봤어. 그걸로 해보자. 그걸로 해보자. 그걸로. 아 그 윈도우 위에 USB가 안 좋네. USB가 안 좋은 거예요? 선생님 제가 갖고 있는 게 다 그랬죠. 이미지가 잘못됐던가 뭐 잘못된 뭐 디스크를 잘못 만들던가 만들 때 잘못 만들었던가 일단은 이 USB 문제네. 그죠? 아 집이 내 거는 지금 두 번 다 설치가 잘 됐어요. 네. 그냥 이거 말고 다른 거 두 개도 그냥 제 컴퓨터 여기 꽂고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USB 똑같은 방식으로 네, 똑같이 만들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걸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안 되겠죠. 이제 이러면 좀 머리 아파져요. 근데 사용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 하니까 B550 이제 보통 우리가 기가바이트 프로피라고 하는데 네.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들긴 했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업데이트로 됐다고 하는데 된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. 바이오스부터 확인을 해볼게요. 바이오스는 최신이니까 더 이상 바이오스로 볼 수 있는 건 없어요. 네.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. 그 증상이 안 나온다면 단순히 윈도우 USB 네.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면 좋은 거죠. 근데 이걸로 깔았는데도 증상이 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려워져요. 그죠? 그럼 보드가 이제 왜 제가 설치한 건 오류가 났을까요? 나도 모르죠. 내가 내 게 아닌데 맨 처음 그냥 바꿨을 때 램 오버클럭을 하려고 했는데 오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설정이 3200으로 해도 안 되고
이상한데? 그래서 저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초기화를 했다가 처음에 깔아서 이제 여러 드라이버 깔고 게임 깔고 했는데 게임 파일을 설치가 안 되고 그래서 USB로 초기화해서 다시 하려 했는데 안 되고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원래가 인텔이었어요? AMD? 인텔이었어요. 그러면 다시 까는 건 맞아요. 그냥 갖다 껴도 된다는 사람 있고 초기화하고 하는 게 좋다는 사람 있고 되죠? 했는데, 되기야 되죠. 네, 근데 오류가 뜨긴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오류가 안 뜨면 쓰는 거고 네. 뜨면 다시 까는 건데 네. 내가 깔 줄 알면 까는 게 맞죠. 네. 오류가 뜨는 게임이 있고 안 뜨는 게임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초기화를 한번 했던 거예요. 아예 거거든요. 이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인텔에서 인텔, AMD면 AMD 뭐 그 정도면 인정하겠는데 가끔은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가 못 깔면 까는 게 맞아요. 이렇게 괜히 보드 탓만 하게 된다니까. 이 보드가 그냥 다른 거였으면 의심을 안 했을 텐데 프로필이라서 보드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러면서 더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. 저도 그래 처음에 보드를 의심했어요. 혹시 보드가 나도 아까 프로필 받자마자 아 이 프로필인데 이거 아 보드가 불량 나와야지 이거 좋은 영상이 나오는데 망했네 오늘 영상. 안 됐던 게임이 뭐예요? 메이플이랑 배그 둘 다 안 됐어요. 배그는 그 설치 파일 다 해놓고 거기서 맨 마지막에 업데이트 파일 손상 32기가 다 다운받아놓고 그렇게 거의 그때 어제 한 5시간 동안 계속 삭제했다 깔고 삭제했다 깔고 메이플은 그냥 중간에 그냥 갑자기 설치해서 없습니다 뜨고. 그래픽카드 뭐예요? 3060이요. 맨 처음 이것도 안 됐었어요. 초기화를 해도 왜 안 됐지? 도대체 모르겠어가지고. 초기화하면 원래 돼야 되는데. 초기화하고 드라이버랑 다 잡았었어요? 네, 초기화하고 드라이버랑 전부 다 깔고 저는 그냥 R집 깔고. R집을 깔아서 그래. R집이요? 반대집을 사야 돼. 네, 반대집을 깔아야지. 야. 이거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? 아예 시작도 못했을 거 아니야 처음에. 안 먹네. 안 먹어 안 먹어. 램이 풀 따위인지 뭐가 풀 따위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먹는데 하이 안 되네. 야, 어떻게 이게 안 되지? 내가 멀리서 왔으니까 여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지금. 택시 타고 왔으니까. 승용차 타고 왔으면 내가 안 해주는 건데. 아, 감사합니다. 오버가 안 되는 건 아니네. 그래요? 응, 램이 안 되는 거네. 다행이다. 일단 3600은 돼요. 뭐 타이밍은 더, 좀 더 줄이면 줄여는 지겠지만 네. 그건 이제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이렇게 써보다가 네. 좀 괜찮다 싶으면 좀 내려오고 또 써보고 아니요. 타이밍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 마우스홀로 만들어서 그래. 난 마우스홀로 안 만들어서. 마우스홀로 만들어도 돼야지 정상이긴 한데 보통 그걸로 잘 안 만들어요. 그래 인터넷 치면 다 마우스홀로 거기서 아 그래? 아니야 루퍼스도 있고 막이잖아. 루퍼스 안 나옵니까? 네 그런 거 보통 안 뜨더라고요. USB 문제는 세고도 안 되길래 저는 USB 문제는 아니야. 그 만든 마우스에서 만든 게 문제인 것 같아.